안녕하십니까. 한국스와일 이미혜입니다. 김현철입니다. 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오늘 이 시간에는 함께하는 한국스와일과 함께 오늘 하루를 마무리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시간에도 저희와 함께 수화를 배워봤는데 아주 잘하셨죠? 홍성민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열심히 보겠습니다. 예예, 화이팅 기대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제 배운 내용부터 복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래간만입니다. 예, 잘 지냈습니다. 부인께서는 안녕하십니까? 지금은 어디에 사세요? 서울에 삽니다. 네, 잘 기억하고 계시죠? 그럼 오늘 배울 수화는 어떤 상황에서 사용되는 수화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 배우실 문장은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즐거웠다 수화입니다. 즐거울 낮과 같은 의미. 그 다음 시간 수화는 시간, 바늘이 돌아가는 동작을 의미합니다.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가졌습니다 수화는 지니다, 차지하다라는 수화와 의미가 같습니다.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현철 선생님과 함께 자세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즐겁다라는 수화입니다. 양손에 일지, 이지, 오지를 편 수형이에요. 이거를 가슴께에 붙이시고 반갑다 수화 배우셨지요. 그것과 마찬가지 동작입니다. 입가에 가벼운 웃음 머금으시고 즐겁습니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손모양 한번 볼까요? 일지와 이지, 삼지, 일지와 이지, 오지를 편 수형을 가슴에 대고 아래 위로 번갈아 움직이면서 살짝 미소 짓기. 즐겁습니다, 즐겁다 라는 수화입니다. 즐거운 시간 가졌습니다. 즐겁다, 시간. 시간이라는 수화는, 자, 편, 왼손입니다. 왼손을 펴시고요. 오른손은 일지와 오지를 편, 권총 모양의 손을, 오른손 오지가 편 왼손에 닿게끔 해서 돌려주시는 거예요. 시계가 돌아가는 모양으로 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 시간, 시간. 네. 가지다라는 수화는, 여기에 지금 어떤 물건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거를 내가 이렇게 가지고 오는 모양과 유사한 수화입니다. 가지다. 가지다. 이거를 너무 빠르게 하면 무엇인가를 채우는 것 같잖아요. 그런 거 아니고 부드럽게 가지다. 네. 연결된 문장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연습 한번 해보실까요? 즐거운 시간을 가지다. 즐거운 시간을 가지다. 네, 잘하셨습니다. 이어지는 문장입니다. 오늘은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자,
오늘이라는 수화는 자기가 존재하는 시공을 나타내는 동작으로 금일과 같은 수화입니다. 그 다음 이제 이만, 이만이라는 수화는 끝이라는 수화의 기본형으로 표현이 되겠습니다. 끝, 막다른 데 이르는 동작을 나타냅니다. 마치다, 종결까지 수화와 동형어이고요. 그 다음 가다는 나가는 동작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김현철 선생님과 함께 자세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라는 수화가 나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읒 모양, 일지와 이지, 오지를 편 모양으로 아래로 가볍게 내려주시면 지금이라는 의미가 된다고 했습니다. 같은 동작을 다 편 손 모양으로 해주시면 되겠어요. 네. 오늘. 잘 되시나요? 오늘이라는 수화입니다. 오늘은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이만에 나오는 끝이라는 표현은요, 아까 시간 할 때의 수형과 같은 모양입니다. 왼손은 같은 모양이고 오른손은 살짝 이렇게 살짝 기역자로 구부린 모양으로 끝 하시면 됩니다. 끝. 네, 오늘은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가다라는 수화가 나오는데요. 자, 가볍게 그냥 편 손을 앞으로 쭉 내밀면 가다라는 수화가 됩니다. 가다. 수화에는 적절한 빠르기가 있는데 이 가다라는 수화를 뭐랄까?